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굿모닝. 닥터K입니다. 5월 21일. 아, 오늘 목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아, 다우존스 1.52% 상승, 나스닥 2% 상승, 반도체 지수도 3.67% 상승, 독일도 1.34% 상승했습니다. 자,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미국의 50개 주 경제 재개 움직임, 아, 유가 강세, 아, 4월 FOMC 이사록 발표에서 경제 부양에 대한 의지 그대로 보여주면서 시장 강하게 다시 전전일 하루 조정받은 것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그대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우존스도 탄탄하게 이제 이평선들 중기 이평선까지는 다 돌파해서 안정적인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상승 추세 전환입니다. 자, 반도체 지수도 양호한 흐름이고요. 유로존도 다 양호한 그런 흐름들입니다. 자, 오늘 중국이 양회를 개최합니다. 27일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마찰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시진핑 중국 주석은 코로나 종결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후 경제 부양책에 어떠한 부분을 발표할 것인가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얼간이 또라이 그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고, 중국 코로나에 대한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WHO에 20억 달러 내놓은 거 가지고 전 세계에 미친 영향에 쥐꼬리만큼도 안 된다 라면서 상당히 강하게 중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눈으로 가시화된 화웨이는요, 여러분들 시장의 반응을 보면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작년에 해오던 부분에 대한 약간 연장선상이니까 새로운 규제를 하기 좀 못하거든요. 물론 반도체 제조할 때 중국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미국의 승인을 받아서 화웨이에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만 전면전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큰 어떠한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시장은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에 더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는요, 중국 기업이 미국 회계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장 폐지도 할 수 있다라는 법안을 통과했고요.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은 기술주들 신고가 한 천일이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부분 항체 발생됐다, 이런 호재,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 라는 악재, 혼조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것은 해외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환율 1230원대로 적당한 수준이고요. 무엇보다도 외국인이 이제 이틀째 매수해준다 이겁니다. 전일도 코스피 308억 매수해줬고요. 기관도 982억 매수, 연기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 코스닥도 이틀째 외국인 매수 들어옵니다. 전일 연기금도 코스닥에서 168억 매수해주면서 상당히 다시 700을 돌파하는 코스닥 상황. 그리고 코스피도 이제 2000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가 들어와야만 양대시장 강하게 랠리할 수 있다라는 그 조건에 부합하는 전일이니까요. 현재 크게 우려할 상황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 적당히 홀딩 전략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그거 적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1.0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5만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
5만 원을 오늘 돌파한다면 한 5만 2,500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도망가듯이 던질 필요는 없다 말씀드렸고, 어저께도 홀딩 전략, 홀딩 의견 드렸습니다. 외국인이 전일, 전전일 사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좀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평선 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죠? 하이닉스도 3일째 외국인 매수, 이틀째 기관행위 쌍끌이 매수, 접근을 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에 눌림목을 줄 때, 83,000원, 82,000원권 정도에 눌림목 줄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IT 쪽에서는 낫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닥터케인 삼성전기를, 매수해서 지금, 홀딩 중인데요. 기관행위 쌍끌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니 삼성전기가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런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일 현대차, 기아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 부품들 강세 보였던 상황에서 조정 잠깐 나왔다면 오늘 다시 또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LG유 플러스도 살짝 돌아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먼저 조정 받았고 전일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 추가 상승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고 셀트리온도 전고점 권역인 여기 앞전 고점 권역인 22만 원대만 돌파한다면 23만 6천원 저기 고점도 한번 출하해 볼수 있는 그런 양호한 상황이고 기관 외국인 매수세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자 20일을 지지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 우리 팀원 중에 단기 매매 잘하시는 분 있어요. 자 여기 10만원에서 끊어먹고 다시 여기서 추가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 해 주시던데 닥터케이도 플러스권 때 매도 의견 20일권에서는 저는 매수하기를 조금 주저를 하겠지만 여기 20일권은 지지권이 맞다. 왜? 저는 왜 주저한다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10% 가까운 이 음봉이 싫은 겁니다. 이 음봉이 싫어서 밑으로 빠질 때 저는 매수 의견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전략적으로 박스권 매매는 가능하다. 그런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0일 이탈 전까지는 홀딩 가능하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고점 부에선 따라가지 마라. 신규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셀트리온의 매수 의견을 21만 3천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고 셀트리온에 좀더 집중하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온택트 관련 그리고 온라인 결제 관련 한 며칠 조정받고 다시 돌아서는 종목군들을 보이는데요. 자, 나이스 평가 정보와 같은 종목도 20일 지지권에서 매수할 만한 상황이고 닥터케인 도전비전 매수 들어갔습니다. 20일 인근에서 양봉 쓰고 있죠. 매수 들어가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출발했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뭐, 우려할 정도 아닌 상황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자, LG와 홀딩 의견 드리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호, 아모레퍼시픽, 중국과의 관계 호전되고, 한다면, 중국 관광객 들어온다면, 화장품 관련주 충분히 갈수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일단 약세 출발, 삼성전자 5만원 위에서 일단 시작합니다. 자, 하이닉스 일단 양호, 도전비전, 추가 상승합니다. 셀튼 헬스케어 보합권, KMW, 5G 갈 거거든요.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지 안 가는지 두고 보도록 할게요. 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요, 순환매 양상으로 봤을 때 5G만 유달리 눌러놨거든요. 그럼 한번 들어올 만도 해요. 5G를 굳이 죽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생각합니다. 이유가 하나 있다면, 못 따라오게 좀 틀고 간다. 못 따라오게. 왜? 5G 망의 구축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중국도 5G 망 구축하겠다. 그러면서 경제 부양하겠다. 미국의 3위, 4위 통신사 합병 조건이 뭔가 하면요. 전국에 5G 기지국 망 설치하는 게 조건이었고요. 우리나라 한국판 뉴딜에도 5G 있습니다.
자, 4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 5G가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원격 진료, 자율 주행, 사물 인터넷, 가상 현실, 빠른 통신망, 5G가 없어서는 되지 않는다. 자, 요 응꽁 탑 디스코 주연님 반갑습니다. 자, 시장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0.61% 상승, 코스피, 코스닥 0.70% 갭 상승 출발. 다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네요. 포트 양호하니까 전부 홀딩입니다. 자, 셀트리온도 21만 9천원 양호. 삼성전기 이거 그냥 분봉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그냥 짧게 대응 안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 분봉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팀원들 이 매수 단가 밑이긴 하지만 그죠? 우리 12만원 매수 단가죠. 12만 2천원 깨지기 전까지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그냥 쭉 들고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장 좋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갈 겁니다. 적당히 홀딩입니다. 전부 다. 자, 삼성전자 홀딩입니다. 홀딩. 52,000원, 53,000원. 여기에서 한번 헤딩할 때, 짧게 매매하신 분은 여기서 한번 청산하고 눌려줄 때, 청산 물량 다시 사 들어가는 전략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5G도 슬슬슬슬 시동은 걸고 있는데, 그죠? 최근에 코스닥에서 빠른 순환매 양상으로 막 순환매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들고 있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5G 한번 들어올 거예요. 자, 반도체 소부장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 강세 보이고 있고 5G도 뭐 적당한 편이고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출발사항은 양호. 자, 유가 안정되니까 이제 이쪽 계열로 약간 들썩. 야, 네이버 카카오 너무 잘 가. 이거 뭐 손을 못 대게 만듭니다. 참. 아이고. 그죠? 반도체 소부장이 전일에 이어서 또 강세 보이고 수소차도 강세. 전기차도 강세. 2차 전지도 양호. 항공주, 뭐, 비교적 양호. 자동차, 하루 쉬고 다시 양호. 5G, 뭐, 적당해요. 자, 기존에 강세 보였던,
주도주 성향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 이쪽이 조금은 아직까지 차익 실현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삼형제, 일단 양호. 팔까요? 물어놔놓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자, 여러분들, 그냥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팔아야 될 모습으로 보입니까? 그죠? 20일 딱 지지하고 여기 양봉 딱 쓰고 홀딩이지. 물어볼 필요 없는 질문에는 조금 까칠해져요, 제가. 틀렸어요. 홀딩이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3% 간다, 얘야! LG화학이 인도에서 가스 유출 사고, 국내에서도 화재 사건 때문에 뭐 어떨지 몰라도 양호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더존비존 어저께 매수 의견 드렸는데 양호. 뭐 KMW 1% 상승 양호. 감 냅두면 돼요, 이거. HFR 양호. 냅둬요. 5G 갈 겁니다. 셀트리온 이것도 냅둡니다. 결론적으로 던질 거 없어요. 그냥 가만 냅두면 돼요. 가만 냅두면 됩니다. 시장 고점 부위에서 약간 흔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정도만 훼손 안 하면 상관없어요. 별 무리 없습니다. 와우, 2000 찍었네요. 2000 찍었습니다. 닥터K가 세일을 잘안 하는데요. 2000 다시 돌파 기념 세일 한번 할까요? 6 플러스 1. 한번더할 생각이 있습니다. 신규 회원에 한해서. 그죠? 2000 재탈환 기념. 여러분들, 어떤 분야를 하나 배우시는데 한두 달 가지고 될것 같아요. 물론 저에 대한 검증이 끝난 분야에 한해서 그것은 본인들이 선택하시겠습니다만, 그죠? 최소한의 기간이란 게 있습니다. 그죠? 학교 입학했다 생각하시고, 그죠? 증권 대학 입학했다 생각하시고, 저는 같이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선택은 여러분 몫이고요. 나중에 공지 나가면 그때 관심 있으신 분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장이 반등하는 상황에서 인버스 사서 폭망했네. 이런 소식 유튜브에 많이 있죠. 그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생각. 시장이 막 흔들흔들 하니까 밑으로 폭락할까 싶어가지고 인버스에 그냥 해칭이 아니라 그냥 있는 거 없는 거다 끌어가지고 그게 몰빵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의외로 안 죽는다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신 분 제법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뭐든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유료회원 가입 안내라든지 회원들 수익 현황 아시고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링크 걸려 있으니까 누르고 들어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슈퍼챗 닥터K 방송 열심히 해라고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이 전무합니다만. 그죠? 자, LG화학 갖고 있는 분 계속 홀딩입니다. 안 던져요. 던지지 마요. 던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계속 홀딩입니다. 4% 간다. 와우.
자, 2차 전지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좀 소강이고, 반도체 소부장 강세고, 엔터테인먼트 약간 조정이고요. 화장품, 코스닥 화장품이 조금 조정 중이고, 음식료도 조금 시원찮습니다. 자, 대세는 전기차고 2차 전지거든요. 모양 다 만들어 놨어요. 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엘차 5% 갑니다. 와, 대단해, 대단해. 아, 미국 선물은 약간 약세입니다만 그냥 그만 해요. 별 무리 없어요. 별 무리 없습니다. 적당하게 가면 돼요. 그냥 무리 없습니다. 아, 삼성전기도 양호하고. 자, 시장이, 자, 외국인 코스피 매수세 전환했습니다. 아, 선물도 1300개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 코스닥만 기관 외국인 쌍끌임에도 시장이 강세 흐름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적당히 홀딩합니다. 적당히 홀딩. 가는 놈만 데리고 가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환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키 맞추기 양상, 그죠? 이기 때문에 적당하니 홀딩하면서 갑니다. 빠르게 쫄면서 던질 필요 없어요. 자, 셀트리온도 일단 양호, 외국계 매도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퍼스픽,
양호 그냥 들어갑니다. KMW 20일만 돌파하면 돼요. 20일만 돌파하면 65,000원 갈수 있어요. 양호 홀딩. 5G를 유독 패고 있어. HFR 이거 빠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데 이평선 딱 밑에 있고 한번 딱딱 치고 가면 양호거든요. 외국인 들어옵니다. 양호. 삼성전기 아무 걱정 없어. 그냥 들어갑니다.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어. 상승 초입입니다. 다들 이렇게 시작해서 다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볼래요? 다들 이런 식으로 돌려놓고 아이 죄송합니다. 하라는 추세 돌려내고 그죠? 이렇게 다 시작한다고요. 다 그죠? 그리고 붕 가서 그렇지 그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제 시작인 겁니다. 삼성전기 기관 외국인 그죠? 많이 사들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도전비즈원 걱정할 거 없어요. 오택 어저께 그죠? 매수 의견 드렸고 뭐 그만 하네요. 이평선 다 돌려냈네. 그죠? 올라가면 별 문제 없어요. 오늘도 외국계 매수 잡히네요. 자, 최근에 며칠은 비가 오고 해서 좀 나은데 차가 노래요 아침에. 그죠? 미세먼지 가득해요. 게다가 저 더워요 날씨가. 에어컨하고 미세먼지 관련 공기청정기 이런 거 팔리게 돼 있거든요. SK하이닉스 무리 없습니다. 삼성전자 여기 탁 받쳐 있습니다. 요 디스코 삼성전자도 플러스 LG화학도 플러스 저기 5G만 가면 무리 없잖아 그지? 죽을 것 같아? 5G? LG화학 외국계 많이 들어옵니다. SDI 이런 거다 관심권이 다 있어요. SDI가 먼저 갔죠. LG화학이 키 맞추기 하러 갑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도 유가가 살짝 이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살짝이 아니지. 그좀 많이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돌아서고 있는 모습 맞아요. 살것 천지입니다. 아침에 관심 있게 바라했던 슈프리만 날라가네요. 그죠? 벌써 권역이 있었거든요. 관심 종목 권역에. 자, 똑같잖아. 이봐봐.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눌림목에 사고 추가하고 올라갑니다. 기관 외국인 관심 있고 이런 패턴만 찾아내면 돼요. 그런 패턴이 지금 추천하고 있는 거는 삼성전기예요. 하락추세 돌려내고 그죠? 눌려주고 기관 외국인 관심 있고 추가 상승할 거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셀트리온이 좀 흔들리네. 하여튼 셀트리온 삼형제가 청개구리 짓을 잘한다니까. 시장 상황 나쁘지 않고 하면 같이 좀 방방방 가지고 가면 참 좋은데, 물론 뭐 먼저 갔긴 갔습니다. 뭐 작게 간건 아니에요, 사실. 그죠? 1년치 농사 다 했다 해도 뭐 과언 아닙니다. 닥터케이는 한 달에 40% 먹었거든요. 그죠? 27%, 11%, 4%, 41%에다가 다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 한 종목으로 뭐41% 먹었으면 1년 내내 안 먹어도 뭐 상관없을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만, 그죠? 아직 배고파요. 그죠? 20일 올라타는 상황 보고 바로 매수. 일단 매수 단가 위고, 여기 박스권 돌파한다면 충분히 갈수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흔들려요, 지금. 아, 갭 상승했던 부분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차익 실현 잘해야 돼요. 그죠? 네, 호주 무늬에 들어와야 수익입니다. 닥터케이는 여기 불안하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불안하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20일 지지권이지만 나는 사지 않겠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앞전 음봉이 너무 커. 10%야, 10% 여기 상하단. 그러면 10만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만원이 넘사벽인가? 이런 방송이 있습니다. 그죠? 잘 가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깨지면 안 돼요. 시장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2000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자, 여기 이평선이 딱 있거든요. 그죠? 코스피.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 그죠? 여기 다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전고점 인근, 여기 690 인근에서 엄청나게, 경상도 말로 해야 되겠습니다. 실화했거든요. 실화했다 이러면 알아듣습니까? 엄청나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횡보하다가 위로 빵 뛰었기 때문에 코스닥이 훨씬 좋습니다. 벌써부터, 여기 앞전부터 코스닥이 훨씬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 전망도 잘안 틀리잖아요. 그죠? 여기만 보면 돼요. 여기만. 여기 돌파하느냐, 여기 밑으로 꼬꾸라지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아니요, 그만, 그만. 김경애님이 지금 샀다 이 말이에요.
적당히, 적당히 들고 가면 될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참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되게 많아요. 그죠? 경혜님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2,000원 감사합니다. 아, 요거 22만 원 가고 꼭 빠지네. 이유가 다 있어. 여기가 저항권이거든요. 그죠? 22만 원권. 그러나 쉽게 던지지 않겠습니다. 빵 치고 가면 되니까 그냥 들어 갑니다. KMW M이긴 해. 참. 제가 보기에 5G 왕따 작전, 예, 왕따 작전. 왕따. 이거 데리고 가야 되는데, 조금 키워주면, 와락 멀리들 것 같으니까, 일부러 지치게 만드는 전략인 게좀 보여요. 어느 정도. 차액 실현도 물론, 동반되기도 하고, 정부 수혜다 해가지고 달라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치게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앤드, 화요일 발 악재도 같이 좀 같이 맞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RFHIC가 화웨이 향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섹터가 같이 조금 주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3인방이라 할수 있을 만한, 그죠? 3인방이라 할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나쁘지 않아요. 마우스 나라, 오바, 아, 여기 났네. KMW, 그래도 우상향 지속 중이에요, 우상향. 그리고 RFHIC, 이것도 먼저 쳐져서 그렇지 다시 복귀하면 우상향이거든요. HFR 이평선 다 밑에 다 거의 다 깔아놨어. 별 문제 없어요. 우리 또 여성 선수 한 분이 카페 24 한번 봐달라 그러네. 야, 너무 잘해. 10% 수익이다면 아침에 그냥 들어갔다 이 말이잖아. 와우. 저분이 연세 되게 많아요. 연세가 60세가 넘었어. 근데 단타 너무 잘해. 와우. 호식님, KMW 계속 물어보셨죠? 홀딩하면 되죠. 6만 원권 아닙니까? 제가 단가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위에서 좀 끊어 먹으라고 의견도 옛날에 드렸는데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들고 가면 됩니다. 들고 가면 돼요. 그리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회비 50만 원인데요. 회비 값할 겁니다. 혼자 사시기 힘들 거거든요. 팀으로 합류하시죠.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도 못 믿겠다. 더 검증이 필요하다 하시면 더 검증하고 오십시오. 혼자 사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셀틴 헬스케어 만약 가지고 있었다 칩시다.
여기서 던져 의견만 들어도 얼마가 세이브 되는 겁니까? 10% 세이브 된다니까? 그 차이가 얼마예요? 얼마? 1억 갖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 세이브면 얼마인지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 그죠? 셀케, 천만 원 갖고, 1억 갖고 있는 사람 많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삭까요? 하는 거. No, 높아요. 패스. 이런 거 막아주는 거.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다 계산해 보십시오. 자, 요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던데 혼자 다 하십니까? 힘들어서 회계사, 세무사한테 맡기죠? 소송 걸리면 혼자 다 하십니까? 법무사, 변호사한테 맡깁니다. 주식은 왜 혼자 하려고 하시죠? 라고 닥터케이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 걸고 하는 주식, 오히려 오버해가지고, 그죠? 대출까지 내서 하는 이 주식, 왜 혼자서 하려 하시죠? 라고, 퀘스천 마크 한번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결정은 여러분들 하시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자, 음악 한곡 듣고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쉬 팔런 스노우.
쇼핑을 뭐 하면 될까? 문의가 들어오시네. 알려드려야지. 그렇죠? 자, 미국 선물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와 관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 조금 유지되고 있는데, 자, 뭔가 하면 전일 올라간 폭이 있다 이겁니다. 전일이 1.6% 올라갔는데, 0.8 정도 안 빠지면 별 무리 없어요. 절반. 강하게 올라갔고 조금 조정받는 거, 이거 지금 시장에서는 개의치 않고 있거든요. 자, 외국인이 아직까지 몰라요. 아직까지 소폭 매도에 있습니다만 코스피 119 이건 매도도 아닙니다. 그죠? 언제든지 확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좀 매도를 많이 하네요. 그죠? 기관이 매도를 좀 하고 있고 여기가 좀 저항권이거든요. 2000 인근. 자, 코스닥도 일단 플러스권 코스피 다 유지 중이고 적당하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만 유지돼도 양호. 야장님, 셀케 잘 컨트롤하고 있죠? 우리 야장님 셀케 거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딱 던져 줄여야 됩니다. 했을 때잘 줄였으면 퍼펙트입니다. 그리고 셀케 어퍼쳐. 아, 셀트리온에. 그죠? 그러면 퍼펙트 아닙니까? 이거 내려오고 셀트는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기. 뭐 이런 거 매수 의견 드렸을 때잘 들어갔으면. 그죠? 양호한 흐름. 자, 선물이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무리 없어요. 현재
자, 지수 추가 반등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연기금 별로 매도 안 하고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최근의 흐름은요. 연기금이 오전에는 눈치 좀 봅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 딱 보다가 미국 선물 크게 흔들림 없고 중국 개장 상황 크게 문제 없고 하면 딱사 들어갑니다. 그런 패턴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도 매도폭 별로 없어요. 자, 어디 갔던지 보이는 거 한번 봅시다. 금융 투자 갔던지 그렇습니다. 연기금 별로 안 던져요. 그러니까 별 무리 없어요. 여기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죠. 빵 하고 치고 가면 양호한 겁니다. 빵 하고 전고점 치고 가면 양호해요. 외국인 매도폭 44억, 아까 100억이랬죠? 별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홀딩 다 가능해요. 자, 추가 매수 의견도 드리고 있습니다. LG화학, 네이버, 하이닉스, 삼성전자, NC소프트 집중 매수. 현대모비스도 나쁘지 않아요. SK이노베이션도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통신주는 U+ 빼고는 통신주 아직 별로입니다. 조선주 어쩌고저쩌고 해도 아직 별로예요. 만도, 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던데, 만도. S-OIL. 카카오, LG생활건강, 현대차 매도하고 있네요. 기아차도 매도, 셀트리온 매도, DB하이텍 매도, 삼성전기 더존비즈원도 매도. 엔에이치는 한국 사이버 결제 다시 사들어오고, 알테오전도 사들어오고, 슈프리마 관심 가지자는데 오늘 날라갑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그랬어요. 동진 세미캠.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틀어막아 놨죠. 던질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올라가면 여기 위에 가서 던져요. 야, 니는? 저는 여기서 요거 두들 맞기 싫어서 던졌어요. 그죠? 뭐 잘못했습니까? 그죠? 여기 내려가는 거안 두들 맞는다고요, 저는. 그죠? 하이닉스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괜찮네. 그거보다 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삼성전기입니다. 이게 위로 훨씬 더잘갈 겁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갈아탔습니다. 그죠?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계통 다 지금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 돌아섰고, 먼저 날랐고, 뭐, 이렇거든요. 지금, 여름 때까지는 할만해요. 오텍도. 야, LG야, 가는 거 봐봐, 이거. 야. 자, 팀원들 많이 듣고 계시죠? 아모레 퍼스픽을 여기 상단 가면 청산하겠습니다. 이거 뭐 치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적당히 올라가면 일단 한번 끊어 먹고
좀더 액티브한데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거 한번 위로 푹 하고 치고 가길 기대했는데 아직까지는 힘을 더 비축할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나중에 결국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시간 여기서 잡아먹기 싫다 이겁니다. 자, 시장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 뭐 적당히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자, 외국인 다시 코스피 매수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매도폭 650억 정도 규모에서 한 200억 축소한 상황이고 코스피는 매수 전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계속 지속 매수해주고 있고 오늘 고점 부위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 홀딩입니다. 자, 미국 선물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별 무리 없고요.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한번 지켜보시고 중국이 큰 무리 없이 오늘 양회도 개최된다 하는데 양회에서 어떤 발언 나올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떠한 시장 변화 있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 안 눌렀던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